제가 옐로우 모바일을 리뷰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스토리가 알고 싶어서 책을 구매했는데 사실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다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감정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지만 사실 좀 빵 터지면서 읽었어요. 이렇게까지 깐다고?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이분도 이걸 용기 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필요한 얘기였다. 누구도 사실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기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드 실리콘밸리를 시즌 6까지 나왔는데 정말 엄청 재미있게 봤거든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옐로우 모바일 자체에 대한 리뷰 영상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망한 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찌라살롱 올려봐도 그렇고 잘된 이야기보다는 망한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도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만 사실 양가 감정이 들면서 이 책을 봤습니다. 저도 스타트업을 오래 해오는 입장으로서 이 책의 어떤 뭐 분위기나 뉘앙스 이런 걸 보면서 주변에 사실 이런 회사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우리 회사부터도 수익성에 있어서의 내실이 있은 지 진짜 얼마 안 됐고 현재에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사실 망한 이야기를 보면 나도 저렇게 크게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망했는데 누가 좀 고소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래서 제가 옐로우 모바일이 잘못했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저의 느낀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옐로우 모바일이란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옐로우 모바일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옐로우 모바일의 이상혁 대표가 원래 운영하던 온라인 마케팅 회사의 사명을 바꾸고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뭐 당시 공격적으로 인수했던 회사들이 피키캐스트, 쿠차 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크게 이제 사들이는 분야는 쇼핑,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O2O, 광고 이런 사업 부문에서 크고 작은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 가지 분야에서 시작해서 서비스들을 파생하면서 확장이 됐다면 이 회사는 반대로 다양한 분야의 그런 서비스들을 합병하면서 뭐 그런 서비스 회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들을 합병하다 보니까 몸집이 커져서 15년에는 그 실리콘밸리의 포메이션 8이라는 VC로부터 기업 가치를 1조 원으로 평가받고 1,100억 원을 투자받게 됩니다. 스타트업계에서 기업 가치 평가를 1조 원을 받는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단기간 내에 유니콘이 된 것이죠. 워낙 뭐 대기업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인수 자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수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인수하려는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100억 원짜리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100억 원짜리 회사의 10% 주식을 인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5억이 필요하겠죠. 이 100억짜리 회사의 지분 5와 이 회사의 지분 50%를 바꿔서 그 당시 기준으로 5억 정도의 가치를 맞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회사를 사들이는 와중에도 옐로우 모바일이 투자를 계속 유치하면서 처음에 뭐 예를 들면 100억짜리 회사였다가 이제 1조 회사였다가 2조, 뭐 4조 이런 식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계속 커집니다. 만약에 아까 그 인수된 5%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처음에는 100억 회사의 5%를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4조 회사의 5%라면 순식간에 5억이 2천억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단순화된 계산이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큰 지분 비율로 교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딜을 하면서 계속 인수합병을 해나가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회사를 모았기 때문에 이 총 회사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회사 가치 역시 산술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혁 대표가 이 회사들의 시너지로 우리는 대외적으로 매출을 앞으로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올리겠다 각종 공약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2017년에 5천억 매출을 찍고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이상혁 대표가 생각했던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쓰는 서비스들이 겉으로는 다 다른 서비스명이지만 사실은 옐로우 모바일 회사의 서비스가 되는 것이 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당시에 했던 언론 인터뷰를 살펴봐도 그렇고 이 내부자였던 이 최정우 저자가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하우투가 없어요. 전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회사를 합쳐서 뭐 인사, 재무, 뭐 회계 따로 빼고 뭐 사업부 간의 어떤 이 합종연횡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런 통합이 아니라 연합이었던 겁니다. A 회사, B 회사, C 회사 상면이 같은 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묶어놓은 거죠. 그냥 장부상으로만 결합된 채 뭐 서로 의미 있게 리소스를 결합한다든지 전략적인 어떤 행보를 보인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급격히 올라갈 수 없죠. 각자 개별 기업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상혁 대표의 전략은 좋은 회사를 많이 인수하고 투자 받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회사에 타격을 입히기 시작한 부분들은 역시 돈 문제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회사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회사에 인수된 기업들 간의 문제가 컸습니다. 물론 지분 수합을 하지만 그 인수되는 스타트업이 엑싯을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현금화들이 발생하겠죠. 인수되는 기업들에게 일부는 현금, 일부는 지분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인수되는 기업에 돈을 쏴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투자받았던 돈들이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기로 한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인수된 기업들의 소송이 막 들어와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막상 IPO를 하려고, 그러니까 상장을 하려고 회계 감사를 받는데 두 번이나 의견 거절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이 회사가 그 IPO를 하기 위한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회계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이었는데요. 그 작은 회사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사도 하지 않았고 회계적으로 제대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이 인수한 회사들의 매출과 손익 상태가 뭐 실제적으로 정확히 또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회계적으로 누가 얼마를 벌고 있고 뭐 그런 것에 대한 파악도 면밀히 안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투자자들은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식간에 기업 가치가 추락하게 되는데요. 4조 원이 넘게 평가받았던 기업 가치가 날개 없이 추락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을 쓴 최정우 저자는 원래 회계사 자격으로 3일 회계법인에 근무하다가 아모레퍼시픽에서 뭐 M&A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옐로모바일의 자회사 옐로트래블의 경영진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옐로트래블에 참여하자마자 실제 회사를 인수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의 회사를 이제 인수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 고백한 바에 따르면 뭐 옐로모바일이 잘 안 되고 있어도 옐로트래블이라도 살려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느껴집니다. 자금의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이미 사왔던 회사를 다시 매각하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들을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서비스는 겉으로는 다 그대로 두더라도 이 뒤에 인력들을 조정하는 그런 시도도 하는데 당연히 인수된 회사들 입장으로서는 반발이 좀 컸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면서 옐로트래블의 대표까지 맡으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뭐 가장 큰 회계법인에서 있었다가 스타트업에 오니까 이 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인수하는데 재무적인 평가나 실사조차 하지 않고 뭐 그냥 한 세 번 만나면 무조건 결정한다라는 그 법칙을 하거나 기업 가치 평가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그 인수 계약서가 딸랑 두 장이라거나 중요한 건 인수하고 나서도 본사에서 제때 자금 지급이 안 되니까 인수된 기업들도 굉장히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뭐 큰 기업에 있었던 입장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뢰를 깨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 밖에도 그 이상혁 대표를 처음 만난 시점부터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회사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아주 사소한 것뿐이 굉장히 사적으로 쏘여진 느낌이 좀 납니다. 그 바로 글쓴이의 분노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막 있는데요. 뭐 그럴만도 한 게 그 기사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이상혁 대표가 자신의 주변에 예스맨만 두는 거예요. 직원을 하면 듣지 않는 거죠. 기업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뭐 근데 항상 애둘러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답변을 하고 그 전국을 찌르는 줄무늬 펑쿨 색자처럼 굉장히 동문서답을 하고 뭐 그래서 이 최정우 저자가 뭐 이 중간중간에 어떤 그 이상혁 대표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당신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른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이게 좀 그 저자님의 마음을 많이 남았나 봐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책에서 등장하는데 이제 이런 건 사실 단편적인 예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멀리했던 거죠. 그렇게 4년이 흘렀는데요. 보통 투자를 받은 기업은 투자를 한 기업에게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옐로트래블의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투자 담당자가 어느 날
물어볼 게 있다면서 달려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기를 도대체 옐로모바일 상황이 어떤 거냐, 우리가 옐로모바일 경영진한테 물어보면 지금 상황 좋다, 우리 돈 안 모자란다 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긴밀하게 상황을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뭐 사실은 쉴드 쳐주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투자한 사람들한테 모든 그 민낯을 다 보일 필요는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모럴 해저드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상혁 대표가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 어떻게 회사를 방어해 주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럴 거면 나가라, 이렇게 돼서 나가게 된 거예요. 최정호 저자가 이상혁 대표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보낸 대표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대표들도 말이죠. 심지어는 인수된 회사들의 창업자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옐로모바일의 운영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죠. 솔직히 저는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굉장히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최정우 저자가 봤던 이 비상식적이라는 부분들이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만연하고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물론 이 옐로모바일의 실패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같이 호도돼서는 안 되겠지만 후에 회사들은 내실이 없이 몸집만 큰 경우도 괜찮습니다. 매일 무너져도 이상함이 없는 회사들이 있죠.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조직의 생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빠르게 성장해야 되고 어떤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떠안고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머랭쿠키 같은 상태라고 할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지만 좀 내실이 좀 비어있는 그런 상태들도 많기 때문에 이 최정우 저자가 비판한 많은 부분들이 비단 옐로모바일의 얘기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왔고, 이 상황이 너무나 뭔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경종을 울렸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옐로모바일이라는 빙산을 어느 한쪽 각도에서만, 그것도 특히 내부에서 바라본 그런 각도만 조명하고 있죠. 기사들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투자자와의 어떤 모종의 관계,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의도적이었냐, 그렇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M&A로 몸집을 불리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단지 M&A를 하면서 성장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였던 거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면서 좀 일련의 교훈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있겠지. 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니콘이 됐는데 저 회사 뭔가 있겠지,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뭔가 전략이 있겠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접포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와서 찾아보니까 2014년부터 많은 비판 기사가 있었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스타트업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저런 식의 확장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상혁 대표가 실제로 그런 투자를 만들어 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했죠. 여러 회사가 모여서 어떤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결합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합친 것만으로 뭔가 시너지가 나오고 더 큰 가치가 창출이 될까? 근데 이게 뭐 다른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IR이나 투자 유치할 때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커머스를 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글로벌로 진출하겠습니다라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죠.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사이의 단계가 굉장히 많이 생략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1단계를 지금 잘하고 있고 달성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 가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단계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고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혹은 전략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블록체인, ICO 시장도 그랬어요.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지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일들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배팅을 했다는 게 좀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뭔가 있겠지. 그럴만하니까 그런가 보다. 투자를 결과적으로 받았으니까 투자를 받은 데 대한 뭔가가 있겠지라고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어떤 의심하고 끝까지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뭔가 있겠지를 나한테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인데요. 사실 사업의 본질은 일단 뭐 돈이고 돈의 흐름이 의미 있게 흘러가야 되는 거고 단지 매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이
이 위에서 기업이라는 집이 지어지고 그 기업이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고 실현할 수도 있는 건데, 스타트업계에서는 또 사실 처음에 단지 매출만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몸집 부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저 규모나 매출, 투자사에게 평가받은 기업 가치 이런 것들로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창업가를 꿈꾸면서 읽었던 책이 굿 투 그레이트? 그 성공하는 기업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 이제 그때와는 또 환경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기업의 오너가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좀 더 가치 경영, 우리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이슈가 화두였지만, 이런 식으로 주주 중심의 이해관계가 변하게 된 게 미국에서 MBA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 오너가 잘못하면 주주들이 오너를 갈아치우고 다른 대표를 해서 주주의 이해관계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또 기업이 많이 변화가 이뤄져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실이 있다든지 100년을 갈 수 있다든지 우리 기업이 그 고객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사랑받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 가치가 커 보일까, 가치를 크게 평가받을까에 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작게 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그리고 옐로우 모바일이 초기에 기업들을 인수했을 때 이 기업들의 시너지를 내서 사업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더 내는, 뭐 매출을 늘리든지 아니면 수익성을 더 개선하든지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이제 이식해 나갔다면 결과가 또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책 스타트업은 어떻게 유니콘이 되는가를 리뷰해봤습니다.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적인 리뷰는 아니었는데요. 그런 리뷰들은 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해주시고 있고, 태용에서 나왔던 영상도 추천드립니다. 뭐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많이 아는 얘기시겠지만, 기업 내부에서 바라봤던 내부자의 눈에서 쓰여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게, 그렇지만 굉장히 뼈아프게 읽었거든요. 또 많은 느껴지는 게 있는 책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은 어떻게 유니콘이 되는가? 입니다.